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가요?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럼 나우TV와 함께해요. 과거로 미래를 가늠하여 하락할 때 사서 상승하는 시기에 팔면 되니까 말이다. 과거로 미래를 가늠할 때 가장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경제적 자유 인공지능 나우TV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돈의 시나리오 책에 대한 북튜브를 시작합니다. 이번 주제는 돈의 미래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이정표에 대한 김종봉 등 저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영원한 상승도 영원한 하락도 없다. 영원히 잘 될 것 같았던 창업 아이템도, 영원히 오를 것 같았던 부동산도, 영원히 상승할 것 같았던 주식도, 어느 순간이 오면 고점이 형성되어 낮아지거나 쇠락한다. 이제는 안 팔릴 것 같은 창업 아이템도, 바닥을 치고 오르지 않을 것 같은 지역의 부동산도, 더욱더 하락할 것 같은 주식도, 어느 순간에는 저점이 형성되어 높아지거나 활성화된다.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불패였습니다만, 미국 주식은 늘 우상향했습니다만, 만약 그 말에 확신이 있다면 모든 재산을 지금 당장 주식과 부동산에 올인할 수 있을까? 언젠간 폭락할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러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 느낌은 맞다. 모든 투자물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부동산과 미국 주식으로 불을 이룬 사람들은 고점과 저점 사이의 사이클 법칙을 이해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렇지 않음에도 돈을 번 사람들은 특정 시기에 투자를 시작했던 운 좋은 사람들이다. 가령 2008년 이후 주식이나 부동산을 시작한 사람들 말이다. 2009에서 2020년은 부동산과 미국 주식이 하락을 멈추고 상승했던 시기다. 즉 투자로 돈을 번 사람은 두 종류다. 상승과 반복을 이해했던 사람이거나 운 좋게 시기를 잘 탄 사람들. 물론 눈도 준비된 자만이 챙길 수 있었지만 운을 쏙 빼고 무조건 우상향 논리를 펼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결과론에 불과하다. 2005에서 2009년까지 부동산 관련 일을 했던 나는 당시 수도권의 부동산 열풍이 얼마나 뜨거웠으며 그 뜨거움이 얼마나 금방 식었는지 전부 목격했다.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저금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였기에 이에 대비하려고 부동산 경매를 공부하는 사람은 많았지만 부동산으로 큰 수익을 얻으려는 이들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중심지부터 신규 아파트가 개발되면서 점차 부동산에 관심이 쏠리더니 1에서 2년 만에 부동산 관련 카페와 책이 쏟아져 나왔다. 저축과 절약으로 1억 원을 만들자 번 카페들이 어느새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자고 외치고 있었다. 그러는 사이에 준비되지 않은 많은 이가 눈먼 돈을 벌었고 더를 외치던 욕심 많은 사람은 부채를 끼고 집을 사기 시작했다. 그러다 2007년 서브프라임 금융위기가 오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부동산은 침체기에 빠져들었고 그간 아무런 준비 없이 달콤한 수익을 받던 사람들은 무너졌다. 그렇게 많았던 카페들은 대부분 사라졌고 전문가라 불리던 사람들은 침묵하기 시작했다. 그때 누군가가 우리나라는 일본을 따라가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부동산 가격 하락에 맞춘 분석을 쏟아내었고 대중은 순식간에 부동산에 주던 관심을 걷어들였다. 그렇게 5년간 또다시 침체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때 모든 투자물은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을 가진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사이클이 있으면 과거의 것이 미래에 돌아온다. 이 간단한 깨달음으로 나는 지난 10년간 부를 이루었다. 과거로 미래를 가늠하여 하락할 때 사서 상승하는 시기에 팔면 되니까 말이다. 과거로 미래를 가늠할 때 가장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지수다. 대한민국의 코스피는 분명 지금까지 우상향하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언제나 등락을 반복하였다. IMF, IT 버블, 리먼 사태의 영향, 코로나 등 이유는 달랐지만 아무리 호황기라 하더라도 모든 뉴스가 긍정적인 신호를 말하더라도 한정없이 오를 것 같았던 지수는 어느 시기가 되면 반드시 하락을 맞이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나는 나만의 패턴을 발견했다. 당신이 지수를 기준으로 삼길 바라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수치화되어 있기에 패턴을 발견하기 쉽기 때문이다. 지수는 돈의 미래를 알려주는 가장 확실한 이정표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내용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은 투자로 돈을 번 사람들의 종류는 두 가지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운 좋게 돈을 번 사람,
또는 상승과 하락을 이해하여 돈을 번 사람,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상승과 하락을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더 많은 실전 경험과 공부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주식은 아직까지도 세계 1등 주식을 매입하면서 수량을 늘려나가는 방식이 폭락과 상승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투자 방법이라고 여전히 필자는 생각합니다. 최근 체인지 그라운드에서 염승환 부장님이 나오셔서 200억대 주식 자산가가 있는데 이분은 주식을 사면 팔지 않는다고 합니다. 배당 주식이 있으면 배당금으로 다시 주식을 사서 늘리고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년이 지나고 나니 큰 자산가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주식수를 계속 늘려나간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부자가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워런 버핏이 하는 투자 방식과도 같습니다. 저희 채널 중에서 워렌 버핏 투자 노트 편을 보시면 워런 버핏의 투자 방식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워런 버핏처럼 주식 투자를 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식으로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으로 돈을 몇 푼 번다고 생각하지 말고 꾸준히 세계적인 1등 주식을 증식시켜서 원래 가지고 있는 주식은 전혀 팔지 않고 배당금으로만 생활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주식으로 경제적 자유를 이뤘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필자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시청자와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피드백 의견을 남겨주시면 같이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김종봉 등 저자님의 돈의 시나리오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